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 60주년을 축하하는 수상 퍼레이드가 런던 템즈강에서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천여 척의 배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탄 배를 호위하며 멋진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그럼 축제 분위기가 한창인 영국으로 가보시죠. 힘찬 백고동 소리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 60주년을 알립니다. 또 거대한 선박을 비롯한 수많은 배들이 영국 템즈강을 가득 메웠는데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60주년인 다이아몬드 주빌리를 축하하는 수상 퍼레이드가 어제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부부를 비롯한 왕실 가족들은 붉은색과 금색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로열 바지선을 타고 템즈강 11km 구간에서 수상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대형 유람선부터 각국의 국기를 다룬 작은 요트까지 세계 곳곳에서 온 천여 척의 선박이 로열 바지선을 호위하며 멋진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갑판 중앙에 자리를 잡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템즈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로 붐볐던 거대한 피라미드가 한산해 보입니다. 최근 이집트에서 무바라크의 선거 공판에 대한 항의 시위가 계속되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관광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나일 강변의 유람선에도 관광객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데요.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정권이 관광업에 희망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 화제 김지혜였습니다.